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선교의 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성령의 행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사도행전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고 싶어요. 설교의 행전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아세요? 사도행전의 본문의 3분의 1이 설교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안에 설교가 28번이나 기록됩니다. 사도행전이 28장이 있는데 사도행전 안에만 설교가 28번이 있습니다. 그 설교의 대부분은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첫 번째 설교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해지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다. Everyone who calls in the name of Jesus will be saved. 그런 말을 하면서 오늘 22절부터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첫 번째 설교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핵심은요. 첫 번째 설교에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베드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설교에 베드로는 신학도 하지 않았고요. 1대1 양육도 받지 않았고 뭐 선교사 훈련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변화된 모습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많은 유대인들 앞에 서서 첫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안에 본인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본인이 만난 예수님을 세 가지 그림으로 그려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그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설교의 시작이 기적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사도행전의 첫 번째 설교에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22절부터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여러분 가운데서 베푸신 능력들과 기사들과 표적들로 여러분에게 증언하신 분입니다. 23절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에 따라 내주셨고 여러분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선포하면서 본인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예수, 예수. 여러분 좋은 설교는 예수님이 많이 등장하는 거야. 제가 한 4년 전에 인투에서 설교 마치고 나오는데 한국의 유명한 영화 감독님이셨어요. 천국의 계단 드라마를 감독하신 분인데 저와랑 악수하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예수님이라는 말을 125번 했다는 거야. 이분은 이걸 쉬고 있었어요. 제가 설교 시간 30분 주어진 시간에 예수님을 몇 번 얘기했는지 오늘 저한테 얘기하면서 목사님 오늘 기록을 깨셨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에서 몇십 년 동안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만큼 예수님을 많이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한번 하면서 더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6으로 적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설교의 핵심은 뭡니까? 세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유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23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의해서 끝나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끝나요. 거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근데 역사적인 예수님의 모습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24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4절의 시작이 뭡니까? 그러나 23절의 엔딩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은요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에서 사로잡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도 별 수 없구나. 그도 결국 저렇게 죽는구나.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그분은 죽음에 사로잡힐 수 있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사망의 지배를 뛰어넘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요 이것을 구약의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다시 한번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분에 대해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뵙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입술이 즐거워했으며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하신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 앞에서 내가 기쁨을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장사돼 그의 무덤에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예언자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맹세하셔서 그의 몸에서 날 자손을 세워 그의 보좌 위에 앉으실 것을 알고 미리 내다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그가 지옥에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의 육신의 썩임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예수님하고 누굴 비교합니까? 다윗을 비교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성경의 인물 한 명 중요한 인물을 뽑는다면 다윗을 뽑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진을 통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예요. 그렇죠? 저 파란 별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A blue star of the David이라고 합니다. 국기 안에 다윗의 별을 넣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겐 다윗이라는 존재는 엄청난 존재예요. 두 번째 사진. 엠블란스죠.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엠블란스예요. 여러분, 보통 다른 나라 엠블란스 보면 빨간, 보통 레드 크로스도 있고 빨간색이 많은데 이스라엘에 가면요. 엠블란스에 십자가가 없어요. 왜? 십자가를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본당에 들어오면 헌금함이 있잖아요. 헌금함 앞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토요일마다 유대인들 예배드릴 때 저 헌금함을 돌려놓습니다. 진짜 돌려놔요. 토요일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엠블란스에 레드크로스가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저 엠블란스에 보면 다윗의 별이 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한테는 다윗은 엄청난 존재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다윗보다 훨씬 훌륭한 분, 위대한 분.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죽었어요. 그리고 무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잘 아는 영화, 책 예수는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영화가 나왔어. The Case for Christ. 여러분 시간 되시면 가정에 가서 꼭 보세요. 이 영화가 실화입니다. 유명한 책이죠. 주인공이 바로 리 스트로스버그라는 분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분은 1980년도에 한창 신문기자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한 후에 유명한 신문회사 시카고 트리뷴에서 활약하면서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식당에서 딸이 사탕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요.
근데 그 기도가 막힌 것을 기독교 간호사가 아이를 구해줍니다. 참 기도가 막혀. 기도가 막혔어요. 기도가 뚫렸어요. 이거 참 대단한 일인데 이 일을 계기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의 와이프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그 와이프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에이티어스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상하게 변화되는 걸 보면서 아내가 헛된 종교에 빠졌구나 그리고 생각하고는 아내가 신앙을 포기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가르침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하라고 취재를 다닙니다. 근데 각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예수 부활이 진짜인가를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아예 사탕이 기도가 막혔는데 그 기독교 간호사가 아이를 구해주고 아내가 신앙을 갖고 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책 예수는 역사다. 이거 엄청난 일. 어떻게 일어납니까? 지금은요 이 사람은 기독교 변증가가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지를 알고 싶으면 이분의 책을 읽어보세요. 왜? 본인은 이거 거짓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담대하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입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분입니까? 아까 우리 사도신경 고백을 멈춰야 돼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뭐라고 했습니까? 고백했죠? 다시 살아나셨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입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첫 번째 설교의 첫 번째 하이라이트 뭡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예수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설교의 핵심 뭡니까? 통치의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에 33절부터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여 올리셔서 그분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높임 받으신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집은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36절의 엔딩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님을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통치의 예수님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나의 주님인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신 거예요.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분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에요. 그분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다윗하고 또 비교해요. 다윗.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히브리 개념으로 오른쪽은요 능력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왼손잡이 막 고치잖아요. 오른손 쓰라고. 똑같아요. 유대인들도요. 오른손은 오른쪽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영어 이름 중에 제가 좋아했던 영어 이름이 있어요. 제가 아들을 한 명 더 낳았으면 지었을 텐데 못 낳았어요. 이름이 뭐냐면 벤지맨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곧 아기 낳는 분들 있으면 이 이름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벤지맨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오른팔이에요. 벤지맨. 혹시 여러분 뱃속에 아기가 있으면 너는 벤지맨. 오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 근데 누가 이 설교를 듣고 몇 년 전에 자기 아들을 벤지맨 킴, 벤 킴. 벤지맨 킴보다 벤지맨 초이가 좀 더 이렇게 이게 낫잖아요. 킴은 별로 다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벤지맨 킴. 킴은 그냥 딱 하나. 존 킴, 존 킴. 이걸로 가면 돼요. 존 킴, 원, 투, 쓰리, 토니까지 가면 되는데 이게 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뭡니까?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거. 오른쪽은 뭐?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는데 성령의 역할은 뭡니까? 성령이 나의 삶을 통치하는 거야. 저는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지어다. 안 하신 분들 뭐예요? 원하지 않아요? 이거 무조건 아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지어다. 여러분 일터에 성령의 바람이 불지어다. 여러분 교회, 이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지어다. 뉴저지에 성령의 바람이 불지어다. 미국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지어다. 한국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지어다. 북한 땅에 아이고 성령의 바람이 불지어다. 이라크에 성령의 바람이 불지어다. 파키스탄에 와 불지어다. 일본에도 불지어다. 불! 야,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제가 사진 하나로 영어 문장 하나 보여드릴게요. My life may not be going the way I planned it, but it is going exactly the way God planned it. 여러분 통치 하나님을 믿으면요. 이 문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많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돼요? 하나도 안 되잖아요. 진짜 너무 놀래. 이렇게 안 될 수 있어요? 있어요. 20대도 그랬고요. 30대도 그랬고 제가 40대 살면서 더 안 돼. 나이가 들수록 내가 계획하는 게 아무것도 안 돼. 근데 뭐가 나를 위로합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통치의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야. 성령의 바람이 불면 비록 내가 뜻하는 대로 가지 않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플랜하신 대로 가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요. 찰스 스원별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잠잠하라.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라. Be still and pause and discover that God is God.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학교 총장님이 졸업생들에게 딱 한마디 하셨어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목회 현장으로 달려가는 20대 중반의 이 청년 전도사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영어로 God is God and you're not God.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거고 졸업하는 당신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4년 동안 신학했다고 히브리어 그리고 다 한다고 해서 성경을 달달 외웠다고 해서 You're human being.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통치의 예수님이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에 임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성령의 바람을 통해 그 통치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세요. 모든 걸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고 우리가 봤을 때 이거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설교의 포인트는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통치의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증인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3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 우리 모두가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예수님을 살리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어요.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뭡니까?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배너에 여러분 십자가 보이세요? 십자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뭘 받아요? 성령을 받고 권능을 힘입어 어떻게 됩니까? 증인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 여기까지만 살아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뭐예요? 오. 요거만 하. 성령이 있고 성령의 권능에 힘을 봐요. 근데 요 삶을 안 살아요. 윈니스가 아니에요. 증인이 아니에요. 아니 증인하고 완전히 반대. 완전히 반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이 일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에 이런 고백이 있죠. 내가 전에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 전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3일째 되던 날 다시 살리심을 받아 개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으로 열두 제자에게 그 후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으니 그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에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으로 모든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다리 차지 못한 채 태어난 사람과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면 어떻게 돼요? 증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옵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2018년 생명의 삶에 에세이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그냥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된 삶의 모습을 이 이야기합니다. 탄강촌에 살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탄강으로 들어가 낮에는 석탄을 깨고 밤에는 신세를 한탈하면서 술에 절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갱도가 무너져 함께 일하고 있던 다른 광부와 함께 갇히게 됐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그때 한 명의 광부가 이 청년에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마지막으로 어디에 가는지 아냐? 청년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 광부가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의 천국의 삶을 누린단다. 예수님을 믿어보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이 청년은요, 그 자리에서 영적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죄를 회개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오열을 하다가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깨어났는데 그는 구조대에서 병원에 와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광부는 갱도에 묶여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 순간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광부를 생각하며 이 청년은 복음에 비친 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훗날 아프리카 케냐의 선교사로 가게 되고 마사이 부족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훌륭한 선교사가 됩니다. 제가 그분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안찬호 선교사님이세요. 26년째 마사이 부족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선교사님은 그동안 아프리카 마사이 부족 24개의 교회와 다수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의료센터를 설립하고 신앙공동체 시범농장도 세워 마사이 부족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헌신적인 사역활동을 인정받아 여러분 마사이 부족의 명예 대추장으로 추대됐으며 2002년에는 아펜젤로 선교 대상, 2003년에는 대한민국 국민 포장, 2000년에는 한인 세계 선교사 선교 대상들을 받는 분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선교사님들에도 무슨 대상이 있는지 처음 봤어요. 인기, 뭐, 연애 대상, 이런 거 봤는데, 선교사님들 대상을 받습니다. 왜? 그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전한 사람의 피찐자가 돼서 지금도 선교사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열심히 전도하는 분 얘기했었죠. 제가 열심히 전도하는 분이 저랑 좀 친해지고 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저는 그분이 저한테 저는 최 목사님 처음 봤을 때 목사라고 목사인지 몰랐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제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저는 최 목사님 처음 봤을 때 콜택시 운전수인 줄 알았다고. 근데 오늘 그분이요 일부 예배 오셨어요. 근데 너무 제가 그분 얼굴을 못 보고 설교를 하겠더라고요. 그분 보면 눈물만 날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오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기쁜 거야. 요새 제가 앉아서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나 요새 예수 교회 다니시나 내 첫째 전 목사인데 이게 아니라 교회 다니십니까? 이번 주도 어떤 자매 옆에 있어서 그냥 심심해 보여서 제가 찾아가서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봤더니 자매가 네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런 질문 하시죠? 아 혹시나 교회 안 다니면 제가 예수님 소개하려고 저도 오늘 비행기 밤에 비행기 타면 옆자리에 앉는 말에 오늘 예수님 전하려고요. 옆자리에 다행히 우리 아내가 앉아서 한번 전해보려고 당신 예수 믿고 있어? 사모님 예수 믿고 있어?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여러분
증인으로 산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전도한 분이 예배 온 거야. 이유가 있죠. 그저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 일정을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진짜 가고 싶은데 오늘 밤 비행기로 가서 그래도 뭐 이렇게 좀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 근데 그 마음 알아요. 어머님이 권사님이셨고 어머님 통해 받은 그 신앙이 자기가 신앙생활 지금 하지 않고 있지만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스토리를 드린 이유는 너무 기쁜 거예요. 증인으로 사는 게 돈 버는 것보다 좋은 거예요. 건강한 것보다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보면요. 조금 다다음인데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인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면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은혜가 건강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은혜가 성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은혜가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지금 아세요? 지금 온누리 교회에서 파송돼서 선교사로 지금 오늘 이 시간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900명이 되세요. 900명. 전 세계 온누리 교회에 파송된 활동하고 계신 선교사님이 900명입니다. 성령의 바람 온누리에 불게 하소서. 오늘도 900명의 선교사님들의 온누리를 향해 수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900명의 선교사님들이요. 전 세계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 미국, 캐나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성령의 바람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인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900명이 있다면 그 다음은 우리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될까? 저는 먼저 우리는 이 선교 컨퍼런스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이 성령의 운동, 특별히 사도행전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어요. 우리는 이 지역, 폴리와 이 뉴저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도전해야 돼요.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야 돼요. 더 많이 과일 바구니를 만들어서 나눠줘야 돼요. 제가 그저께도 어떤 분 찾아오시더니 저 소식 들었어요.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부활주일과 추수감사주일에 지역분들을 위해서 과일 바구니를 만들어서 나눠줬다는 얘기를 듣고 교회 오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요새 우리 교회 재밌는 얘기 많이 듣고 다녀요. 이번에 우리 장동원 전사님 통해 들었는데 전도사님 이발하러 갔는데 이발하시는 분이 혹시 찬양 인도하지 않으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찬양 인도하는데 했더니 전도사님이 그분이 또 전도사님 혹시 온누리교회 찬양 인도하냐? 그 맞다고 했다. 얘기하다가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셨는지 들어봤는데 모태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군대 가서 신앙 확 잃어버렸대요. 그러다가 어떻게 돌고 돌다가 뉴저지에서 왔는데 그래도 교회는 가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물어봤대. 이 주변에 좋은 교회 하나만 추천해 달라고. 근데 교회 그냥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를 그냥 바도하지 않는 교회. 그냥 편한 교회. 나 내가 가도 그냥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교회.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럼 온누리 교회 가라고. 이게 참 기분 되게 나쁠 수 있는데 기분 되게 나쁘대요. 온누리 교회 가라고. 근데 온누리 교회 왔는데 말대로 아무도 자기를 환영도 하지 않고 보통 다른 교회 가면 막 자리 앉기 전에 막 목 쓰라 그러고 뭐 이리 오시라 그러고 막 하는데 여기는 그냥 뭐 이게 다래. 은혜 주님이 보지도 않고 이것만 하는데 거기에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예배가 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런 교회 나는 다니고 싶다. 그래서 어디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등록 과정으로. 처음에는 등록하기 원하지 않았는데 교회 가서 등록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이게 좋구나. 그냥 억지로 누구 새 가져왔을 때 막 잡고 막 일어쓰고 막 이러고 만나서 막 일로 오십시오. 이게 아니라 왜? 우리가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분도 계세요. That's fine. 그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 교회 바깥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부활을 믿고 통치를 믿는다면 이 마지막 단계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만 믿고 성령만 있다면 근데 윈니스로 살지 않는다면 다 헛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올해 열심히 증인으로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준비하고 함께 모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